우리 저 트로트의 그 바이브를 아닙니까? 네. 동백 아씨가. 그렇죠. 아, 요즘 뭐 온 트로트 오디션 프로에 동백 아씨 안 부르면 안 된다며. 그럼 우리가 동백 아씨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습니까? 그럴까요?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동백 아씨. 자, 한번 선생님. F7 누르시면 돼. F7. F7. 자. 자. 스타트. 오케이.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긴장한 것 같은 느낌. 아니 뭐 저 잘 네. 모를 건데 뭐. 괜찮아요. 예전에 네. 가수 데뷔하기 전에 네. 꼭 심사를 받는 듯한 느낌이 아, 들었어요. 진짜예요? 네. 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긴장을 어. 하면서. 아니 사실은 아, 진짜 전화 노래방을 듣는 그런 제가 이제 비밀 하나 네. 그 이야기할게요. 이제 가수들이 이제 저 작곡가 앉아 있으면 막 졸여가지고 노래를 해. 근데 사실은 우리 딴짓 하고 있어. 딴짓하고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수는 쫄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 작곡가나 이런 분들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기장껏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 또 네. 아, 편안하게 하시겠구나. 아니, 좀 참 좋은데, 우리 김현수님이 말을 참 잘 돌려. 내가 뭐, 왜냐, 아, 아니, 내가 연출을 해봤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옛날 내가 아침마다 토요일 가족이 부른다 할 때, 내가 이거 연출을 할 때, 옛날 저 심사위원이 누구였냐면,
저 우리 김용식 선생님, 용식. 네. 아, 용식이 단골 그 패널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가수 한 사람 초대가서 둘이 이리 앉아가지고 항상 저기 사람들, 그 아마추어들 이렇게 하고 심사평도 하고 어떻다 어떻다 하고 그럼 주어들이 맨날 이렇게 저 보면서 저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구라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보면 카메라 넘기려면 잡히잖아. 그 카팅을 못 넘기잖아. 저렇게 구라치고 있으니까.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야, 우리 나선 아직 아직 못 먹고. 근데 이제 초대 가수나 초대 된 사람은 긴장 엄청 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 나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노래 잘하는 비결 중에 1번. 앞에 내가 동백 아가씨를 부르고 있는데 이미자 씨가 앉아 있어요. 오. 그럼 되게 이제 가수도 쫄이잖아요. 이미자 씨 노래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나 노래를 틀리면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하면서 조바심 있게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이미자 씨 입장에서는 노래를 엉터리로 불러도 자신 있게 부르면 야 쟤 진짜 자신감 끝내주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설프게 부르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쟤는 뭐 노래 저렇게 하는데 왜 저런 노래를 할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혀버리는 게 우선 최고인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네. 기대한 것. 아, 기대한 것. 네. 아, 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아무리 뭐 그게 뭐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목소리가 아주 약간 그 이제 여자 키로서는 약간 낮은 감이 있는 듯한 그 중저음이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제 그 G마이너나 G샵마이너로 노래를 많이 해요, 가수들이. 그럼 이제 고음에서 이렇게 노래를 많이 치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홍 씨는 아주 편안하게 그거 해서 듣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키 음역대로 노래한 것 같아요. 그래요? 굳이 무리하지 않고. 선생님 참 잘 봤습니다. 네네. 이 홍 씨가 2012년도에 1집 일찍 사랑방송님이라는 일찍을 내고요. 물론 뭐 그 노래는 그냥 뭐 내려앉았죠. 예, 예. 근데 2018년도에 냈나? 2018년도가? 네. 그 저 인생길하고 끌려가 두 곡을 냈는데 방금 선생님께서 패널 하신 중저음의 목소리가 인생길입니다. 아 인생길. 그래요? 나는 인생길의 노래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아까 정확하게 우리 선생님은 나는 여기 초대 가수들 오면은 나는 이렇게 오늘 홍신이었는데 저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한 이틀 다 찾아가지고 인터넷 찾고 그 다음에 노래 들어보고 해가지고 이 정도로 이제 내가 써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했다 모르면 좀 보고 일하는데 이건 그냥 대본이 아니고 자료예요. 자료 여기 인생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오자마자 이걸 봤어요. 근데 그게 딱 봤는데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네, 그런 그런데 내만 준비하지 우리 김인호 선생님은 전혀 뭐 준비를 안 하고 오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 뜻은 뭐냐면 아 이 여자의 색깔을 바로 짚어내는 그래서 나는 작곡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제가 처음에는 우리 국장님하고 이제 이거 할 때는 제가 가수 노래를 들어보고 사실은 뭐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방송하면서 그때 이렇게 느끼는 그 느낌이 그때 확 와닿는 게 있더라고. 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2집 앨범 인생길 홍신이 그 끌렁끌렁 나왔는데 인생길 한번 여기서 한번 그럴까요? 중저음이라고 해야 돼요. 인생길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인생길 한번 선생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저는 이게 진짜 중저음. 그래서 홍 씨가 이 책에 중저음이 나옵니까? 나오죠. 이제 그 보통 중저음 소리가 몸이 약간 살이 좀 찐 사람. 그렇죠. 살이 찐 사람 아니 저음이야. 살이 찐 사람보다는 살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그 울림이 더 중저음 소리 잘 나는 경향이 많아요. 엄청 많다. 아니 나는 그 살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살이 많잖아요. 많으면 공간이 작아요. 몸에 울림 공간이.
아니, 뭔가 더 많은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아니구나. 아. 근데 여기... 살이 많이 없으면 네. 뼈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울림이 더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운도. 목소리가 목욕탕 목소리 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보면 삐빼 말랐어요. 아. 그렇구나. 몸에 그 공간이 많잖아요. 아. 울림 공간이. 근데 살로 채워지면 네. 이게 소리가 단단하고 찰지게는 나는데 그런 그 목욕탕 소리라는데 중저음 소리는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한번 중저음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우물인 새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그러고 완전 신세대 그런 그렇죠, 그렇죠. 네. 트로트를 댄스 트로트가 할 것 같은데 네. 노래에서 기품이 있네. 그리고 약간 그 중저음에서 울려 나오는 보통 이제 여성들이 그 고음을 자꾸 강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높은을 많이 지르고 그러면서 자기 어떤 그 노래 실력을
파워를 이제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홍 씨라는 가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중저음에서 나오는 힘 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아주 노스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감사합니다. 방금 그 홍 씨 그 인생길 그 저 2집 앨범을 낸 거지. 네. 2018년도에. 네. 그죠? 2집 앨범 내고. 그 2집 앨범 내고 나도 저 요번에 이제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출연했죠. 네. 네. 거기는 왜 출연하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자기 인지도가 좀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연한 거지. 그런 것도 있고요. 어. 그거를 처음에 1년 전에 제가 사연을 보냈었는데 채택이 안 됐어요. 근데 요번 채택이 된 거고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잘 되시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내 손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했었어요. 사연을? 네. 왜냐면은 아픔이잖아요. 가수마다 아픔이 다 있겠지만 저도 그 속에 아픔을 다 꺼내, 다시 꺼내서 그렇게 이야기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집안 일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우리 홍씨 씨가 그날 나와가지고 그때 그 오승자 조기엄 씨 맞아요. 그죠? 조기엄 씨 유명하잖아요. 네. 네 조기엄 씨 오승 도전에 가감하게 우리 홍 씨가 도전을 했습니다. 이겼어요? 2등을 해가지고. 2등을 했어요. 네. 2등 했어요? 네. 떨어졌습니다. 네. 2등을 했지만 그래도 조기엄 씨가 거의 5만 통을 획득을 했으면은 우리 저 우리 홍씨 씨는 2만 통을 획득했어요. 2만 통이면 굉장한데. 많이 넘은 거예요. 네. 그래도 패자 부활전까지 가가지고 5승에 가까이 간 사람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밀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저 홍 씨가 처음에 나왔을 때, 거의 나왔을 때 한 600통을 네. 말을 시작했습니다. 4번을 뽑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을 시작할 때는 600통이에요. 말이 끝날 때가 한 1300통이고. 거의 다 했습니다. 노래를 딱 부르니까, 노래를 그때 네. 부르니까 끝나니까 13000통이야. 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2만 통까지 갔는데, 조기영 씨는요, 자, 여자마자 ARS가 따오는데 2만 통이에요. 아니, 넣자마자 2만 통이라니까. 그러면 그 방송 시작하자마자 눌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번호를 다 아니까. 맞잖아. 5분이잖아. 그치? 5분이니까 눌릴 거 아니야. 먼저 시작하자마자 저 팬이든 어디든 뭐. 오니까 벌써 할 때 2만 통인데. 노래 그거 총총하니까 5만 통인데. 거기에서 뭐 어떻든 간에 거기서 네가 뭐 2등을 했든 뭐 1등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저서 네가 실력을 보여줬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쵸. 그때 노래를 뭐 불렀어? 신사동 하고 또 폐자고 알잖아. 정말 좋았네. 정말 좋았네. 네. 그건 조현미 노래네. 네. 그건 왜 조현미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할머니 손에 컸다고 했잖아요. 어렸을 네. 때 그때 저희 할머니가 트로트 노래를 워낙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신사동 그 사람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신사동 그 사람을 제가 자 그러면 선곡을 하고 정말 좋았네. 신사동 그 사람 두 개를 불렀는데 네. 한 번은 저 도전 그다음 패자부활전에서 불렀는데 어떤 노래 듣고 싶습니까? 실제로 이제 신사동 그 사람은 이제 폭스트로트고 아 신사동 그 사람은 폭스트로트 정말 좋아하는 이제 전통 트로트인데 약간 빠른 템포로 구사한 건데 테크닉의 어떤 절정을 이루는 거는 정말 좋아하는 내가 테크닉이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하는 게 어떨까? 자신 있습니까? 정말 좀 해보겠습니다. 에? 아니 전 선생님 이야기했지. 근데 지 속으로는 신상은 그 사람 불 네, 그래서 부르고 싶다.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저한테를 말했지. 네, 그래서 그럼 포기할래? 부를래 말래? 그래 자신. 아니 근데 신사동 그 사람 해도 돼요. 자신 있는 걸로. 근데 네, 이제.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애를 부르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테크닉이 이제 조금 어떤 자신감 있고 이러면 네. 정말 좋은 노래를 많이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래 자기는 뭐 부르래?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세요. 그래도 자신 있는 노래를 하는 게 신상 좋을 것 같아요.